제가 1년 동안 진짜 뭐 한의원,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여러 가지 주사도 맞아봤고 체외 충격파도 해보고 다 했는데 제 상태는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고친 희망이 그럼, 있나요? 예, 저거는 고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에바 포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강입니다. 통증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한 글로벌 톡쇼. 통증에 극경이 없다. 와, 원장님. 네. 오늘 첫 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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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통증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질문도 많은데 오늘은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사연이 있는데 제가 사연부터 읽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흔을 살짝 넘은 영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최근 들어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2005년 한국으로 유학 온 이후에 방송에도 출연하고 결혼도 하고 아들 둘이나 낳으면서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원래 임신을 했을 때나 살이 좀 쪘을 때 무릎이 조금씩 아프긴 했었는데 참을만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축구 예능 방송을 하면서 열심히 그라운드에서 뛰어다 보니까 통증이 더 심해져서 체외 충격파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직 방송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운동 계속 해도 될까요? 심지어 저 주장이에요. 도와주세요, 원장님! 이런 사연이에요. 에바 씨 사연. 네. 맞죠? 아이고. 벌써 눈치를 채셨네요. 아이고. 제가 축구하고 있는 거 아셨어요? 아, 예. 잘 하시던데요. 잘 하지는 않은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구할 때도 계속 아프다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아프다고 했는데. 맞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축구 예능을 찍고 있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아파요. 특히 무릎이 아파서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엠알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특히 여기 보시면 허옇게 된 데가 염증이 있는 데거든요. 지방주위에 페페드 증후군, 우리나라 말로는 지방 패드 증후군 뭐 이런 식의 것이 같이 있습니다. 제가 힘줄에 염증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지방에도 염증이 있는 건 여기가 몰랐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도와주세요, 원장님. 그러면은 좀 심한가요? 아니면은 제가 사실 지금 아픈 지 1년 됐어요. 저거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위가 자꾸 긴장이 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연골들에 위치 센서가 있어요. 위치 센서, 감각 센서, 압력 센서. 압력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 갖다가 압전자라고 그래요. 압전자. 그게 이제 삐에조예요. 삐에조? 네, 삐에로가 아니라 삐에조. 삐에조? 삐에조! 뭐 이런. 네, 다시,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관절 안에, 여기 또 살아있는 데니까 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센서가 있다. 네, 센서가 있고. 여기는 쉽죠? 네,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네, 평소에는 이 센서가 있어야 관절도 유지가 되고, 연골도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 센서가 잘못 작동하면 관절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 센서가 잘못 작동될 수 있다. 오래 고장 날 수 있다. 네, 오래 놔두면. 오래 놔두면.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슬개골을 움직여 봐서 이 주위가 긴장하고 단단해져 있고 관절의 움직임이 좀 단단해져 있다. 네. 관절 주위가 그다음에 관절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다라고 하면 피에조가 압력 센서가 고장나 있을 것 같다. 이 안에 센서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 상태는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고쳐야 되는 상태. 고쳐야 되는 상황이고 고칠 수 있어요? 희망이 그럼, 있나요? 예, 저거는 고칠 수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진짜 뭐 한의원,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여러 가지 주사도 맞아봤고 체외 충격파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는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많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사진 딱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고쳐주실 거죠?
아, 예. 자, 여기 다녀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아, 아까 진짜 잠깐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뭐 5분도 안 했는데 많이 편해졌어요. 바로 좋아지는 거는 아직 경과는 알 수 없고요. 네. 어쨌든 적절한 반사가 일어났다는 거고, 우리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아픈 데를 건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네네. 아프다고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진짜 신기하다. 아직 조금 아프긴 하는데 아까보다는 좀 많이 아프니까 지금 이거 되게 짧게 한 건데 좀 길게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잡는 거 크게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여기 있으면 제가 여기 부분이 앞부분이 아픈데 옆쪽을 좀 마사지 같은 게 이게 또 무릎 뒤쪽 만지셨는데 처음에 불편했거든요. 근데 점점 편해지면서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좀 많이 좋아진 느낌이 보여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아까 말했던 센서, 삐에조라고 하는 센서가 망가졌냐 안 망가졌냐가 핵심이에요. 걔네들이 과도한 신호를 보낸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관절이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고 주위의 피부나 근육들을 만졌을 때 좀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뻣뻣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아파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걔네들이 작동을 과하게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주위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긴장되기 때문에 통증은 더 심하게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는 아픈 데나 염증이 있는 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정상, 비교적 덜 아프거나 반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데를 치료를 하게 되면 저기가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래야 되는 거예요. 살살 달래야 된다. 달래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희망이 보여서 너무 좋았는데 보통 비싸더라고요, 치료가. 노수 치료가. 그래서 원장님 할인해 주실 건가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영국에서 왔는데 영국은 비가 좀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조금씩 계속 와요, 지겹게. 그런데 그런 습한 날씨에는 무릎에 영향이 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춥거나 그 다음에 습도가 많잖아요, 습기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훨씬 더 잘 반응해요. 삐에조 아까 센서가 더 과하게 자극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잘 다쳐요. 재미있는 논문이 있는데 수술 후에 나빠지는 무릎에는 앞전자에 괌이 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센서가 과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스위치를 키느냐 끄느냐가 뭐를 어떤 치료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스위치를 켜 있는 스위치를 꺼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여기 있는 센서가 그게 어떤 치료보다도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죠. 피해줘. 피해줘. 원장님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었던 그 무릎 통증에 대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의 통증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통증엔 국경이 없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